신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먼저 월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에게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1번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항목에 작성 버튼을 눌러 임대료 매출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금액이 채워집니다. 전송기간 마감일 이후에 전송되거나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다고 가정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안내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송 마감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화면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려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를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